만나러 가봐야겠죠. 김영 네. 리포터가 그곳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서 그곳 소식 전해주시죠. 아직 화면이 연결이 안 됐네요. 네. 네, 벽화 걸렸던지 김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남구 이천 복개로에 있는 이인성 벽화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이인성의 일생을 엿볼 수 있는 그를 간략하게나마 만날 수 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명했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이 타이틀입니다. 조선 양화계의 거벽, 대우가 나온 천재화가 이인성, 이렇게 해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한번 그림들을 좀 볼까요? 아, 이 작품은 보자마자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건들바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남유 장군의 전설이 깃든 건들바위, 바로 이 복개로 옆에가 바로 건들바위인데 이 작품이 두 작품인데 이게 뭔가 싶어서 한번 볼까요? 아, 요거는 건들바위의 아침 햇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옆에 있는 작품은 건들바위의 눈 오는 날이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작품을 또 이렇게 그리셨고 또 비교할 수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군요. 아, 여기는 또 작품이 해당화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보면서 굉장히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운치를 느끼지 않을까, 작품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한 분 계신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그림 보러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누구신지? 제가 이인성 네, 아들입니다. 예? 아들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좀 시청자 여러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시고요. 예. 저는 이인성의 아들 이채원입니다. 이인성 기념사업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군요. 근데 여기 거리를 지금 조성하시는데도 좀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셨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조성하시게 됐나요? 지난 7월 달에. 네네. 대구 남구청에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네. 다시 재생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버님의 그림이 재생과 맞물려 환생이라 할까? 다시 이렇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버님을 뵌 적은 있으신지? 1950년 6.25 동란 때 네네. 제가 그 인천 상륙할 때 났지만 아버님이 50일 만에 그 우리가 북친통이 되는 줄 알고 기쁘셔가지고 그때 사고로 6.25 동란에 50일 만에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뵙지는 못했겠군요. 네. 하지만 작품으로 네, 혹은 유품. 유품은 어머님의 얘기. 그 전시를 통해서. 그럼 지금까지 그 인성 화백의 작품 몇 점 정도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나요? 한 200여 점이 되는데요. 네, 이곳에 전시된 건 몇 점이죠? 중요한 작품 한 8점이. 8점이? 전시가 되어 있군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여기 전시된 작품 중에서 가장 좀 그래도 애착이 간다 하는 작품이 있을 것 같은데. 건들바위. 건들바위가 그분이 17살에 그렸고 처음에 29년도에 그렸고 네. 거의 이제 해방되기 직전 44년도에 네. 조선미술전람회에 또 출품한 작이니까 그 일생의 맨 마지막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해당화를 제조가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해당화 작품. 그렇군요. 해당화의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여기에 이인성 코드가 있죠. 코드 제가 맞출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제가 이 작품명이 해당화이기 때문에 이 작품의 코드는 이 해당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한영훈 선생님의 네. 네. 해당화 시도 있고 광복을 하기 위해서 네. 또 이 안에 또 숨은 코드 있다면은 네. 뭐 구도상 누가 그러는데 이게 대한민국 이렇게 지도인데 한반도를 형상하고 여기 있는 모습이 영일만 뭐 네. 이렇게 풍선이 되어 있고 또 우리의 그 조국 광복이라고 할까? 네네. 저기 이런 먹구름 속에 네, 44년도에 여기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장면이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 안에 그 우리가 그 해방 직전에 뭐 암시할 수 있는 이런, 네. 이런 손 모양이라든지 여기 가장 모양이고 가장 동양적인 그림이죠. 우리의 그림이고 시청자 보이십니까? 이 여인네가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코드를 작품을 이렇게 봐도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군요. 근데 또 한복이 한복을 그 당시 복식을 알 수 있는 네. 나중에 이런 재생 한복이 있다면 네. 해방하기 직전에 우리나라의 고유의 한복을 그리고 그렇군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보다는 또 화가 이인성으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당대에 아버지가 네. 스타였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띵박질을 잘하면 너 커서 송기정 될래 해가지고 네. 이 일본 사람들을 놀랍게 했고 송기정 선수가 그랬고 또 그림 잘 그리면 커서 이인성 될래 해가지고 그
일본 사람을 놀래켜요. 아, 그래도 춤으로 말할 것 같으면 최승희 선생님. 아, 최승희 선생님. 네. 그렇죠. 그 뜻이 당대에 이렇게 우리 문학에 네네. 그 일본 사람을 놀래게 했다. 아, 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시청자분이 여기 복개 여기 와서 벽화를 볼 건데 마지막으로 뭔가 시청자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대구에 네네. 그 도시 재생 사업에 네. 남구청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듯이 하나의 본보기가 되듯이 네. 그 무조건 없애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있는 것을 좀 우리 후손들한테 네. 남길 수 있는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다면은 뭐 좀 자주 놀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작품 좀 구경해야 되겠죠? 네, 구경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여기도 작품이 또 경주 상곡에서라는 작품도 있고, 아, 여기 정원이라는 작품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이 작품이 인성을 대표하는 바로 가을 어느 날이라는 작품이군요. 이렇게 있다가 또 골목을 만나요. 골목을 만나고 난 후에 또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또 뒤로 또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 또 사과나무, 아, 여기 또 시민분 한 분 계신데 잠깐 짧게나마 이야기 한번 해보게 하겠습니다. 여기 자주 나오세요? 예, 예. 제가 문제에 대해서 맞추시면요. 제가 선물 예. 하나 드릴게요. 예, 예. 예. 인성님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대구요. 아, 대구. 아, 알고 계시는군요. 제가 연천 이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예. 나오시고. 예, 예. 아, 이것저것 사신 주민이시고. 예, 예. 아, 그렇군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이대로 쭉 작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여덟 작품이 있는데요. 저기 끝에 가 이렇게 좀 모든 작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 가을맞이 할 수 있는 곳 이곳 인성 벽화거리에 오셔가지고 가을맞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 생각 들고요. 작품도 만나고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강력히 추천해.